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감독이자 유명 드라마 작가의 남편인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사진이 아주 잘 나왔네요. 네, 아주 예기치 않게 라디오 DJ를 맡게 됐는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상을 받았나 생각해봤더니 국민학교 6학년 때 개근상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라디오국의 김홍철 부장님, 그리고 박용훈 PD님, 최유빈 PD님, 염진영 작가님, 황관우 작가님, 김수경 작가님, 그리고 아버지 장병식님, 어머니 이용숙님, 우리 장모님 송정란님, 아내 김은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님입니다. 어린이 중에 어린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어린이 장윤서 어린이와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상을 언제 받았나 마지막으로 받았나 생각해보니까 허리케인 블루로 한 20년 전에 받아보고 이제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화 덕분에 다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뭐 다른 콜이 있나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콜이 없고요. 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감사의 말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라디오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조영철 대표, 종신영 그 이하의 또 우리 많은 스태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저를 항상 늘 최고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와이프 작사가 양재선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와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올해의 DJ상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